정치인은요, 내 신용을 깎아먹으면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안 하고 이제 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생쇼하고 있고 하면은 국민 여러분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거면 뭐 그냥 내가 여론조사 하면 되죠. 내 말을 들어주면 소통, 안 들어주면 불통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이준석 의원의 원칙은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책은 바로 공정한 경쟁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준석이라고 하고요. 다시 가보고 싶은 해외여행지가 시베리아 횡단이 제가 적혀 있더라고요. 지난 작년에 갔다 왔는데 이맘쯤 갔다 왔는데 아. 그 요즘은 그냥 느긋하게 앉아서 그냥 그 사색하는 걸 즐겨가지고. 아 그래요? 네. 몇 박 며칠 탔어요? 6박 7일? 근데 그 밤은 이제 그 저 이제 존경합니다.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거 왜 질문 꽂았냐면 네, 네. 제가 탔거든요. 네. 저 2박 3일 탔거든요. 하바로프스크만 갔구나. 어디서? 하여튼 2박 3일 코스를 탔는데 네. 그 이르크츠크 갔나? 어 맞아. 이르크츠크. 이르크츠크에서 네. 블라디보스토크 네. 반대로 갔잖아. 네.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네. 상트까지 6박 7일 간 거잖아요. 아니 나는 거기서 저기 모스크바에서 거기까지. 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그때 든 생각 우리 한국인 사람들 몇 명 네. 만났었는데 6박 7일 타는 사람은 네. 인간적으로 존경해야 된다. 진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 여름에 타가지고 근데 밖에 보면 이제 막 윈도우 SP 배경화면 같은 화면만 계속 나와요 이제 보면 어. 그냥 그거 보고 있는 거지 뭐. 그 사실 러시아 사람들도 안 탄다고 하더라고 잘. 옆칸에 북한 사람 타고 있던데. 아, 근데 진짜 좋았어요? 맥주만 계속 마셨어요. 맥주 마시고 자고 맥주 마시고 자고. 지겹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시간이 문을 연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문을 연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아 혹시 그때 너무 바빴던 것들 여기서 좀 해소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 아니 그냥 원래 기차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아. 원래 베트남 일주일차도 타려고 그랬는데 손학규 대표 사퇴하면 타려고 예약해놨는데 사퇴를 안 해가지고 그 다음 질문 좀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본인이 적어놓으신 거니까 네. 핸드폰을 켜서 가상 앞에 앱을 새로 고침한 이유는 뭐예요? 그 프로그래머로서 자동으로 돈 버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네. 지금 보면은 자동으로 그냥 수치 올라가는 거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지 뭐. 아 실제로 본인이 가상 앞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어요. 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혹시 지금 대장주인가요? 내는 자동 투자라서 내가 지금 뭘 갖고 있는지 몰라요. 아... 자동으로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거라 가지고. 어쨌든 많이 갖고 있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 그게 현물화 됐을 때도 가치가 좀 어느 정도 꽤 있겠군요. 예, 그렇죠. 네. 야... 자동 투자라서. 야... 제가 프로그램 짠 거라서. 야, 본인이 짜고 본인만 이용하는 거야? 네. 되게 좀 가입 안 받아요? 그거하면 내가 가진 걸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뭐 친구들 좀 해달라는 얘기 안 해요?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안 해주지 절대. 내 술을 아,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 안 해줘요? 아니 술을 사주고 밥을 사주지 내가 왜 그걸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최소한 이 정도면 억대인데. 알겠어. 10억대는 안 넘어가죠? 뭐야? 10억대 넘어가요? 지금 아니, 설마? 아니. 10억대 안 넘어가죠. 아, 10억대. 아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억에서 7억 사이입니다. 1억에서 2억은 아니 1억에서 2억으로 이렇게 주름잡지 않았다. 아, 친구에게 보내는 안부 한마디로 그때 그 아수라장에서 연락 끊긴 뒤에 살아있니? 이거 아, 누구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잠깐 살았었는데요. 몇 달. 아. 근데 그때 돌아온 한국 돌아왔던 게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때 폭동이 나가지고 중국인을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중국인이었거든요. 아. 그때 연락 끊겼어요. 아 약간 이게 진지한 멘트였군요. 아 진지해요. 예. 아니 지금 얘기하면 그때 그 아수라장 살아있니 네, 약간 농담식이 멘트인 줄 알았어. 친구인데 그때서 98년도 인도네시아 폭동 검색하면 아. 나와요. 그때 막 사람 죽이고 이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게 그래서 손수저를 말한 건 줄 알았어요. 아니야. 수저는 연락 계속해요. 어, 손수저 의원은 지금 뭐해요? 애 둘 낳고 잘 키우고 있어요. 고깃집이에요 고깃집. 정치계 떠났나요? 예. 고깃집이에요. 신사동에. 굉장히 그때 핫했잖아요. 예. 네. 정치계를... 지금도 그 고깃집도 핫해요. 주인이 손수저인 걸 몰라서 그렇지. 네. 젊은 정치인이 핫하게 잠깐 떠오를 때가 있는데 왜 다 사라지고 그래서 수조랑 저랑 인터넷 지금 기사도 보면 남아있는 게 수조한테 제가 사석에서 당연히 더 얘기 많이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우린 정치 길게 해야 되는데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맹목적인 옹호를 하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그때 저랑 갈라졌던 거예요 사실 그런 아. 정책 방법은 수조는 계속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옹호적으로 얘기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같이 그러니까 제가 무슨 탄핵 나고 나가지고 박근혜 정부 비판했던 것처럼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요 이준석이 제가 기억하기로 네. 그 전부터 그러니까 TV 보면서 생각했어요. 뭘 믿고 저렇게 그러니까 비판을 하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정알못들이 보기에는 저 박근혜 기자다, 박근혜 망하니까 하는 이런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존경하는 인물이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인 이유는 뭐예요? 정치가 이제 약간 이제 말로써도 매력적일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오바마가 2004년도에 그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바람잡이 연설원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설했는데 거기 이제 갑자기 기립박수 치고 사람들이 울면서 이렇게 막 하니까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2008년도에 대통령 후보 됐거든요. 그 사람은 4년 만에 친출레기 정치인이 아무도 모르는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2004 DNC라고 검색하면 오바마 연설한게 나와요. 아, 저 봤어요, 옛날에. 그거 보면은 되게 잘해요. 근데 그게 한국어로 번역을 사람들이 잘 못해서 그런데 굉장히 영어로 들으면 감동 가는 얘기들 많아요. 본인도 그러면 그렇게 말을 잘해서. 저 연설도 잘해요. 저 연설 잘하는데. 연설은 솔직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할 때 연설원이 있고. 연설원도 A, B, C 팀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한 팀은 대통령 그 후보 오기 전에 하는 사람, 한 팀은 후보 간 다음에 하는 바람잡이 하는 사람, 한 팀은 뭐 후보랑 별개로 돌아다니는 사람, 뭐 이런 게 있는데 후보 전 연설이 제일 빡세거든요. 후보 하기 직전에 하는 사람이. 후보 전 연설까지 제가 봤어요, 지금. 이거 뭐 대답 피해 가셔도 됩니다. 네. 나중에 그 끝에는 네.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게 제가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자기 계속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군대에서도 진급포기한 대령이 제일 이제 네. 위험한 사람인 것처럼 진급포기한 정치인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 오히려 답 안 하는 사람이 그 대통령의 꿈이 아니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사실 정치는 여기서 책에서 표현한 게 갈등의 해결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이해관계가 접합되는 이 안건들을 가지고 이제 찬성과 반대가 있고 한 건데 이걸 어떻게 조절하는 게 국회의원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좀 잘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치인은요, 내가 그 원하는 자리에 오르길 때까지 신용을 쌓아가는 과정이고요. 거기 올라갔을 때 내 신용을 깎아먹으면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 원칙 말하는 거죠? 원칙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가지고 충분히 사람들한테 그 전까지는 내 사람에 대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걸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형성이 안 돼 있는 정치인들이 꽤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어서도 여론 쫓아다니고 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엘리티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고독한 결단들을 내려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생쇼하고 있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황당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거면 뭐 그냥 옛날 여론조사만 하면 되죠,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의원의 원칙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게 정치인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해 줄 사람이길 바라는 것 자체는 뭐 인지상정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한 몇 년 동안 소통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됐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주면 소통, 안 들어주면 불통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정치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정치인들이 각각의 아이디어를 내세워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그 사람들 아이디어를 평가해가지고 A가 옳고 B가 옳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나중에 선거하는 국면까지 가서도 내 말을 들어주면 소통 아니면 불통 이런 식으로 선거하고 정치하게 만들면은 그거 차라리 사람보다 AI가 잘하죠. 외부 여론조사에서 AI가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고민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명확하고 그걸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제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이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못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 하나하나 여론에 뭐 아까 말했듯이 선과 악의 문제라면 항상 선을 쫓아가야겠죠. 근데 A와 B의 문제 있어가지고 나는 A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B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B 안 하면 안 찍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흘러내려가고 협박에 당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네. 정치인으로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 정치할 때 보면요, 그 지금까지 보면은 뭐 아까 말했듯이 소통의 가치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인 척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을 좀 나쁘게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굉장히 언뜻 보면은 밖에서 보면은 말이 되는 것 같지만은 내부에 들여다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짓말들 이런 것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의료 혜택은 늘리겠는데 의료비는 늘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듣는 순간부터 뻥인데 그게 그 당시 선거 때는 그렇다고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 잘 피해 가시면 좋겠다. 앞으로도 몇 년간 뼈저리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느낌이 일회성이지 않고 앞으로 정치한 데 있어가지고 투표한 데 있어가지고 계속 반영되길 좀 기대합니다. 공정한 경쟁 이 책을 주제로 이준석 의원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자유라고 봐요. 공정은 그 위에 사는 달리기 게임입니다. 네. 라는 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네. 사실 예전에 제가 8년 전에 2012년에 네. 이준석 의원을 만났을 때 해줬던 말 중에 되게 좋았던 말이 뭐였냐면 보수가 주장하는 거는 기회의 평등이고 네. 진보는 결과의 평등에 가깝다. 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때 그 말이랑 지금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좋게 봤던 말이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앞으로 끝내주는 결과의 평등을 보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 같이 어려워하는 것이 어떤 건지 이제 보시게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평등보다는 제 생각엔 기회의 평등이 낫다 봅니다. 네, 이준석 의원이 이제 내년에 총선 나가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인 하시는 동안 지금 말씀하신 원칙이 8년 동안 바뀌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바뀌지 않으면서 정치인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만나뵌 손님은 공정한 경쟁의 저자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작가TV 작가의 책 코너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